왜 달려가? 왜 달려가 갑자기? 아니 이렇게 카메라 날 찍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네. 뭐길래 여기 저한테 아무도 이렇게 관심이. 네. 어떤 거 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네. 명품이요? 명품을 한, 태어나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심지어 줄을 이렇게 산다고 해서 못 살 수도 있대요. 워낙 진짜요? 아, 네. 안 뽑았어요. 네, 살 사람만 뽑으라 그래서 우산 보세요. 이게 살 사람이 우산인가? 그리고 약간 힙합이잖아요. 네. 그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명품에 블링블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표님만. 네. 대표님만 명품을 떡칠을 하시고 저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아버지도 명품에 관심이. 아버지도 명품에 관심이 없다면서 자기는 정말 검소하대요. 근데 보면은 뭐 폴 스미스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슈고보스 이런 한 그런 거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검소하고 명품 안 입는데 진짜 명품 안 입는 건 난데. 제가 지금 몰랐는데 제가 스타일리스트한테 옷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옷이 프라다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옷을 입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도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셨잖아요. 아버지도 시계를 좋아하시는데 못 차고 계셨어요? 전 몰라가지고.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 시계 감각이 좀 촌스. 그쵸. 네. 그 시계 사고 계신 걸 보면 좀 네. 이렇게 한 15년쯤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요즘 시계를 찾아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얘기 앞에서 못 하겠더라고. 제가 전해드릴게요. 내가 권해드린 차 사시고 나서 되게 좋다래요. 그 지금 뒤에서는 뭐 네, 그 차 나 때문에 별로라고 막 그랬다면서. 네. 근데 솔직히 우리 아빠 좀 답정너 아니야? 답정너요. 답정너. 또 네. 내가 사라고 권한 게 아니야. 굴이라고 하시더라고. 거의 정해 와가지고 네. 어떠냐 물어봐서 그럼 뭐라 그래? 좋다 그래. 아 그거 좋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나서 지금 욕을 나한테 하시는 거 아니야. 차도 좀 지금 네. 갖고 싶어하는 차도 미국 차. 네. 그런 거 좀 아니거든. 저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드는데 센스가 좀 없으신 것 같아. 너도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 커서. 안 그러죠. 센스도 없고 답답해 사람이. 꼰대잖아 완전.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둬. 어떤 식으로? 그냥 어버이날이랄 때 예절만 차리고 네. 그 별로 센스 면에서는 배울 게 없는 거. 아 그렇죠. 그건 맞아. 그건 인정.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와! 왜 네. 이렇게 보관을 하느냐? 네. 이럴라고? 상처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 안 팔지, 내가. 아. 팔고 싶을까봐. 그러네. 요거는 모나코라고 돼 있네요. 아. 요거는. 이거는, 네. 이 시계는 태고의 모나코라는 시계예요. 네. 근데 사각이 되게 그 유명한? 아. 좋은 시계야. 아, 그래, 좋은 시계. 지금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보고 막, 으아! 막 이런 거 있어. 아, 진짜요? 요거는 별로 안 비싸요. 한 6,700만 원. 제가 좀 요거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요거 애플워치. 아 이건 애플워치? 네. 요 스트랩이 에르메스예요. 딱 1년 동안만 나왔던 애플워치 스트랩인데 이거 지금 가격이 올랐어. 애플워치가 오른 게 아니고 이 스트랩 가격이 올랐어. 아. 그리고 요것도 요건 얼마 전에 저한테 메시지도 누가 보냈어요. 팔아달라고? 이것도 에르메스거든요. 오. 근데 내가 이 시계줄을 차고 유튜브를 찍었더니 네. 그걸 보고 쪽지가 왔어. 네. 그 시계줄 좀 팔아라. 오. 저는 뭐 별로 팔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안 판다 이러고 네. 말았는데 네. 그래서 찾아봤지 이베이에. 네. 이것도 지금 거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그럼 여기서는 제일 이제 아끼시거나 좀 비싼 것들 하나만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비싼 시계는 이거예요. 아 진짜요? 이게 제일 이게 비싼데 제일 미니멀하고. 아 그쵸. 비싸게 안 보이죠. 네. 얘는 금이잖아. 얘는 한 신품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거는 별로 이거는 신품 가격으로 치면 이 중에서 거의 중위권. 롤렉스의 썸마리너 40주년 기념 모델이거든요. 40주년 기념에서 2000년대에 나왔던 시계예요. 근데 네. 당시 가격 네. 500만 원대. 500만 원 지금은? 백화점 가격 500만 원. 네. 지금 한 1500에서 2000 정도. 와. 그러면은 2000년대 나왔으면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그렇죠. 지났는데 15년 정도 지났는데 네. 지금 가격이 한 1500에서 상태 좋은 건 2000만 원까지. 최근에 산 시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게 브라이틀링의 네. 데우스 알죠? 데우스.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로도 유명하고 뭐 그런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브라이틀링이라는 시계랑 데우스가 협업을 해서 만든 시계야. 아. 물론 뭐 어떤 모델들은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가격이 오르는 게 목적이다. 네. 뭐 꼭 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계를 찰 때 좀 특별한 거 차고 싶고 네. 나중에 팔 때 뭐 가격이 좀 오르면 좋고 네. 라고 한다면 한정판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애들이 한정판이거든요. 내가 아. 가진 애들 중에. 얘는 아까 말한 데우스 네. 한정판이고 네. 얘는 007. 007. 어. 제임스 본드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모델. 아 진짜요? No Time to Die라고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007이 차고 나올 시기. 와 이 오메가네요? 네 오메가. 007 영화가 매번 개봉할 때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최신작. 아. 얘도 아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 개봉을 하고 또 네. 그 영화도 잘 되면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 영화에 따라서. 네. 머니 랩